형이 산 새 옷 허락도 없이 입고 나갔다가 김치국물 김치국물 묻혀온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야 박미르 큰일 났어. 빨리 내 방으로 와 빨리. 불 좀 꺼. 동생 부려먹는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쓰레기네.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러브게임의 빛 태양열입니다. 김상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혁입니다. 네, 러브게임의 네. 방간의 둘째 누나가 떴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배우는 고은아 씨가 보는 라디오 보시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간의 고은아입니다. 예, 아, 우리 텐션이 확실히 높네요. 그럼요. 네. 정말 이런 텐션이 상혁 씨한테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은하 씨를 사석에서 볼 때마다 약간 텐션 높아서 살짝 피했었거든요. 도망다녔어. 네. 왜냐면 텐션 높은 여인을 좀 피합니다, 원래. 네, 아, 기가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빨린다고 하죠. 네네네. 네. 아, 8193님이 미운아 고은아 고은아가 최고예요. 예, 고은아 매력 뿜뿜 기다려집니다. 3777님이 방송분이 털털한 것 같던데 정말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방송 한 30분만 들어보셔도 네. 예, 그녀의 성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털털하죠. 예, 예, 예. 이렇게 접니다. 아, 이거 왔네요. 7750님, 은하님 요즘도 다이어트 ING 중인가요? 다이어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 침체기였다가 예. 지금 다시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저 만날 때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서 항상 저한테 네네 맞아요. 침체기 침체기 네.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9163님이 1년 전쯤에 고은아님 강남에서 꽃 티셔츠에 백팩을 메고 가는 걸 봤는데 여전히 네. 맥주 좋아하시나요? 와 이거 그럼 나 맞아요. 그렇죠. 맥주 들고 있었으면 고은아 씨 맞죠? 네네. 맞아요. 네. 아 요즘은 맥주 다이어트 때문에 맥주는 잘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에는 그럼 안 먹어서 얼마나 침식인데? 아니 그 다이어트 중에는 맥주보다는 네. 그냥 원액으로 소주로 아, 안 타먹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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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량을 여쭤보기가 너무 두려운 게 제가 밥맛 없는 언니들의 우리 배우 고은아 씨랑 함께했는데 그때 마침 맥주가 PPL이 들어온 거예요. K사에서. 그래가지고 맥주가 PPL이니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 저하고 다라 씨는 술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잘 안 하니까 이제 한 캔을 못 먹는 거지. 술 드시기 전에 숙취해소제 드시고 배불러서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숙취해소제를 먹으면 배가 불러서 맥주를 못 마셔요. 그때 못 먹겠어요. 그래서 숙취해소제. 절대. 그래서 술을 이제 못 먹는데 우리 고은아 씨가 그날 PPL 사에서 얼마나 고은아 씨를 좋아했는지 빨간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맥주를 그냥 그때도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때도 다이어트 중이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도. 많이 못 마신다며. 맞아요. 한 짝을 드시더라고. 한 짝을. 한 짝을. 박스를. 예, 여러분 이런 여인입니다. 오늘 굉장히 흥이 넘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워낙 뭐 이제 연기자기 때문에 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그쵸. 말할 필요가 없고 믿고 보는 연기자거든요. 오메 큰일 났네. 아니 뭐 사투리까지 다 됩니다. 네. 아니 뭐 항상 그냥 뭐 연기는 뭐 100%지만 왜 이렇게 술의 이미지가 강한지 아니 우리 흑기사 할 것 같은 그래. 그런 친구 나는 네. 그래서 고은아 씨 같은 분 꼭 필요해요. 같이 흑기사도 해주지. 언니 얼마나... 저는 언제든지 동반 가능합니다. 항상 정말 너무 든든한 동생이거든요. 오늘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의 양심 고백입니다. 근데 왜 또 익명을 요청하셨나 네. 예,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우리 언니는 파워 외향인, 동생인 저는 파워 내향인입니다. 언니랑 같이 있으면 기가 쫙 빨려요. 그날도 주말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나는 쇠핑, 모든 게 쇠핑. 아, 아침부터 돼지 멱 따는 소리 좀 그만.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냐? 나 지금 엘레강스 고졸스하게 토스트 만드는 중인데 아우 프랑스 파리인 줄 봉주. 아, 피곤한데 언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버터를 두르고 계란을 풀고 케첩을 뿌리고.
아, 냄새 좋네. 내 건? 뭐래. 야, 내 거 만들기도 시간 빠트 죽겠구만. 뭔 네 거야. 저 비켜. 10분 안에 먹고 다음 스케줄 해야 하니까. 지가 무슨 연예인이야? 스케줄은 무슨? 야, 방상순. 방금 하늘 같은 언니한테 지라고 했냐? 너 지금 지? 아이고, 또 싸워 또 싸워 그냥. 니는 어째 만나면 싸우냐. 같은 배에서 웬 수를 났어 내가. 아이고 두야. 아, 언니가 먼저 시비 걸었다고. 뭐라는 거야. 상순이 이 기집애는 거의 24시간 직구 삼아 있잖아. 그냥 관리비 상순이가 내라 해. 아, 시끄러워. 하나는 그냥 집 밖에 기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냥. 하나는 집에만 처박혀 있으려고 애를 쓰고. 아이고 두야. 더 이상 말싸움 해봤자 체력 낭비라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옆방인 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슬쩍 문을 열었더니,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입을까 고민 중이 하는데 마침 택배가 오늘 딱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와, 궁금하시죠? 내 돈 내 살. 그리고 언박싱 해볼게요. 어떤 거 샀는지 궁금하시죠? 어머, 실물 미쳤다 미쳤어.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 혼자 브이로그 찍으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더라고요. 보고만 있어도 기가 쭉쭉 빨렸지만 기계에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어머어머어머, 이제 약속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10분 동안 뭘 해볼까요? 아, 맞다.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로 기타를 치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좌우지 장지지지 좌우지 장지지지. 원맨쇼를 끝내 언니는 나갈 때도 외박을 선언하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약속 세탁이라 아침 못 들어와. 소연에서 잘 거야. 소연이 소개팅 또 퇴짜 맞았대. 어우, 바빠 바빠. 24시간이 모자라.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옆에 있기만 해도 피곤해지는 우리 언니. 꼴 보기 싫어서 현관문 비밀번호 바꾼. 어머머. 나만 쓰레기야. 아이고야. 어제 몰라요. 그날 외박한 데으니까. 어, 맞아 맞아. 몰라 몰라. 네. 몰라. 또 술이라도 취해서 들어오면은 또 모르죠. 비밀번호 바뀌어도. 아니 지금 사연만 읽어도 한쪽에서는 기가 부근이 한쪽 기가 빨리고 있고. 상혁 씨 괜찮아요? 지쳤습니다. 아니 아. 진짜로 그냥 저 사연 읽는 건데 오빠가 옆에서 한숨. 이 왜냐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외향적이고 에너지 많은 사람 옆에만 있어도 이게 기가 맞아요. 빨리잖아요. 아니 저 그렇게 내성적인 건 아닌데. 네. 꼭 은하 씨는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이렇게 막 달려든다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피하게 되거든요. 네. 저한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피한 이유가 있었네. 눈을 잘 못 봐요 제가 은하 씨를. 아, 예. 근데 제가 눈치도 없이 또 오늘 여기에 우리 배우 고은하 씨를 딱 모셨네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오랜만에 봤는데. 그렇죠. 오늘 예. 피할 수 없다고요. 오빠 눈에 힘 좀 줘요. 아, 힘이 지금 없네요. 예. 오늘 문자 주제는 열정 열정 열정입니다. 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열정이 네. 과했던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아, 내가 이때는 정말 열정 만수르였다. 뭐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12월에 소개팅만 10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쵸. 11월 달에. 근데 이제 너무, 크리스마스를 네. 앞두고 계시니까 예, 너무 싫은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연말 약속을 막 송년회 이런 거 하루에 3탕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다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열정 만수로 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뭐 운동복 복부터 다 사놓고 어? 또 체육관 끊어놓고 그쵸? 안 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낚시 같은 것도 있고 어, 열정이 네. 어느 쪽에 좀 상혁 씨? 저는 준비 없이 그냥 갑니다. 어. 일단 가서 해보고 필요한 걸 사죠. 네네. 어? 사기 전 이제 하기 전에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사실 좀 열정이 과한 거는 패션에 좀 열정이 과하죠. 상혁 씨가 뭘 할 때 네.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고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 오늘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네.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더 내성적으로 보이고 여기가 더 아, 옷만 그럽니다. 옷만 보면은. 네네. 네, 패딩에 우주가 온 우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우주가 들어가 있는 패딩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열정 만수래요. 상혁 씨는 제가 보기에는 어... 우리 고은하 씨는 어느 분야의 열정 만수로? 저는 약간 저희 그 전 애견. 반려동물 아, 그렇네요. 네, 용품이라던가 네. 좀 애들한테 좋은 거는 무조건 다 사모은다거나 어디 간다거나 그게 네네. 좀 열정이 좀 있어요. 저한테 그렇죠.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저한테 투자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약간 네. 맥주? 네. 술 모으는 거. 술 먹을 때 우리 열정이 술에 과하죠. 우리 배우 고은하 씨는 술 쪽에 또 이제 과한 열정 만수릅니다. 네, 줄여야 됩니다. 네, 에피소드가 너무 많으나 방송 불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죠. 생방송에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열정
상황이 과했던 경험담 받겠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선미 24시간이 모자. 네, 노래 열정이 좀 강해. 아유, 내가 좀, 예. 미안합니다. 예.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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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로 경험담을 읽어드립니다. 1944님. 네, 차 없던 시절 좋아하는 여자 집 근처 찜질방에서 한 달 사용료 끊고 한 달 동안 찜질방에서 살았네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빨리 자주 만나려고. 그러니까 차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대단하다. 찜질방 근처에서 한 달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친구 데려다주고 네. 찜질방에서 자고 또 여자친구 만나고 데려다주고 또 찜질방에서 이렇게 한 달을. 야, 열정이다. 중간에 진짜. 옷은 갈아입으러 가셨겠죠. 그랬겠죠. 네. 야, 만수르 시절. 야, 이순자님 주셨습니다. 딸에게 좋은 짝을 붙여주려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소개팅 자리 해줬는데 네. 지금 46 아직도 혼자입니다. 다 부질없어요. 네. 아이고. 이게 부질없어. 이게 인연이 딱 맞아야지. 네, 맞아요. 횟수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했으면 네. 내가 이제까지 못 갔겠어. 이게 정말 부질없어요.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부질없어요. 이런 거. 황복희님. 네. 우리 선생님. 크리스마스 준비를 11월부터 시작하여 매일매일 택배가 오네요. 에이. 파티의 열정이 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계시죠. 귀여우시다. 네, 11월 한 이제 중순부터 캐롤을 틀고 그렇죠.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계속해서 택배가 오는 그리고 생일도 한 3주 전부터 예, 나를 위한 선물이라 그러면서 아니, 계속 이런, 3주 동안 맞아. 생일 파티를 이런 하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남자친구랑 파티하려고 11월부터 그때부터 준비하다 정작 크리스마스 이브에 헤어진 거야. 어떡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친구들과 홈파티로 바뀌는. 맞아. 그런 경우 네. 있죠. 준비해놓은 모든 건 날릴 순 없으니까 맞아, 친구들 맞아. 보고 오라 해야죠 뭐. 1698님. 축구 응원하려면 밥 잘 먹어야 한다며 밥 두 그릇에 피자에 치킨까지 먹으며 응원하는 울 아내. 열정에 놀랬어요. 아이고. 아니 근데 밥 두 그릇에 피자에 치킨 드셨으면 이제 좀 주무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자야 되지 않나요? 아마 축구를 안 하는 날에도 이렇게 시키실 것 같은데. 아, 근데 네. 이번에는 핑계거리가 약간 좀 좋으니까. 아마 오늘은 야식 안 드시는 분도 다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축구할 때는 하도 밀려서 미리 시키시고 그쵸? 그때 대표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강경희님. 네, 다이어트로 살을 빼겠다는 일념에 샐러드만 한 끼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 지냈더니 어지러워서 일할 때 힘들더라고요. 결국 다이어트 포기했어요. 아니, 원래 드시던 거에 반 정도나 3분의 2를 드셔야 쭉 갈 수 있습니다. 맞아.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무작정 굶으면 그게 네. 더 안 좋아요. 더 요요가 오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리고 언제까지 안 먹을 거야. 그 안 먹다가 어느 순간 한 숟가락 먹으면 그게 찌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문제니까. 몸이 알아. 일단 드시는 거를 조금씩 줄이고 그 칼로리 소비를 많이 좀 늘리시면 맞아요. 빠집니다. 맞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계속 한다는 게. 박도훈님. 승진하고자 하는 마음에 3개월 내내 3시간 이상 안 자며 야근했는데 결국 병원에 가서 수액 맞았습니다. 휘청휘청 픽 쓰러져서요. 야, 이분은 수험생도 이렇게 못하는데 3개월 내내 3시간 이상 안 자며 야근. 대단한 열정이네요. 다들 좀 건강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박유경님. 네, 첫 직장에서 근면 성실의 아이콘이었어요. 네. 1시간 전까지 출근하고 늘 마지막에 퇴근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열심히 사셨으니까 지금도 직장생활 수월하게 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대단한 열정이시다.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가고요. 잠시 후 박소연의 러브게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4부 시작했습니다. 나만 쓰레기야 함께하고 있고요. 김상혁, 배우 고은아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욕담이 많이 왔어요. 고은아 씨.
5325님이 주셨습니다. 아파트 상가 모 점포에서 지인과 만나던 중에 여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고은아님이 들어오셨어요. 지인이 사진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허락해주고 저한테도 찍자고 말씀하셔서 같이 사진도 찍었네요. 그러니까 성격이 또 왜 이 친구만 그쵸. 찍어요. 이 친구도 찍어요. 또 이렇게 또 도와주신 그치. 거죠. 아 저는 한 분이 저한테 찍자고 예, 하시길래 예. 아, 저한테 저랑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쵸, 제가 오히려 아 맞아 그런 친구입니다. 아, 이분은 귀 안 빨리셨나? 네네. 아 김상열 씨가 지금 기 빨린다고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 우주가 그려진 그 멋진 패딩을 벗고. 아 우주 안에 블랙홀이 있나봐요. 네, 빨려 들어가네요. 지금 아. 패션을 포기하셔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냥 예 한 겨울에서 갑자기 한 여름 의상으로 예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0분 버티시면 돼요. 20분 했네. 이 친구 사석에서 봤을 때는 네. 수류랑 함께 만나고 괜찮았는데 네. 아 맨정신이 받으려니까 네네 힘들어요. 네네. 아 세죠. 6933님. 네, 고은아님 아파트 주민입니다. 상가 치킨집은 언제 가시나요? 상가 아, 치킨집. 저 어제도 갔다 왔어요. 아, 어제?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치킨은 예. 아 오빠 근데 한 끼는 먹어도 되잖아. 아 그쵸. 어제 또 그거 경기 있었잖아. 아, 그럼요. 그래서 치킨은 네. 그냥 1인 1단. 아 그럼요. 경기 있었잖아요. 네. 저 근데 치킨집은 저는 이번 주에 또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갈 것 같긴 해요. 오늘 갈 수도 있어요. 오늘. 거기 어떻게 새벽 4시에 아유, 하나요? 오늘이죠. 뭐 어김없이 가죠. 그 네? 경기 있는데. 오늘 네. 이제 아침 6시쯤에 고은아 씨가 이제 치킨과 맥주에 이제 축구를 보고 아마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라디오 끝나고 들어가시는 길에 아마 들려서 사서 들어가지 그래, 않으실까. 그럴 수도 있고. 네. 함께해요. 아유, 함께해요. 정현수님이 주셨습니다. 네. 은하님 어제 우연히 너튜브에서 봤는데 왜 은하님은 형부를 어려워하시나요? 텐션은 높으신데 왜 대면대면 하시나요? 아 뭐. 제가 형부를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상혁이 오빠와 저 같은 관계예요. 네네. 왜냐면 저희 형부는 되게 차분하시고 과묵하신데 제가 텐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쵸.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맞아.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존중하느라 서로 아 근데 안 맞는데 존중하고 네 맞아요. 그래.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그 방간에 너튜브 검색하셔서 봐주세요. 정말 아 이건 재밌죠. 온 가족이 네. 컨텐츠 가족 사업입니다. 정말 방간에 우리 미르 씨는 잘 있나요? 네 잘 있어요. 잘 있고 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여기 한번 딱 앉혀놓고 와, 예.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아니 본인은 라디오도 잘 안 하고 라이브 방송 안 하면서 미르 씨를 여기다 쓱 넣으면은 아 걔도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걔도 어쩌고 좀 뛰어야죠. 예. 언제까지 누나를 이렇게 예. 벼락 끝에 몰아넣을 건지. 아, 패밀리 사업이니까. 네, 가족 사업이요. 그리고 미루 씨는 또 라이브 방송에서는 우리 고은아 씨보다는 훨씬 더 예, 훨씬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잘하죠. 네, 잘해요. 네, 사실 미루 씨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누나가 라이브를 한다니 라디오를 괜찮겠냐며 편집도 없는데 괜찮겠냐면 미루 씨가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 아마 손톱 아작났을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손톱을 물어뜯고. 물어뜯, 네. 왜냐면 편집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나 말 실수 안 하고 있으니까 철룡아. 우리 미루 씨, 철룡 씨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사연을 가보겠습니다. 이분 역시 여자분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신 양심 고백 사연입니다. 함께 읽어드려요. 저는 마트 채소 코너에서 일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 고과장이 있어요. 직급이 과장이 아니라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해서 고과장이라고 불리죠. 자자자 오늘도 우리 마트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부추가 왔습니다. 왔어요. 아파서 골골대는 사람들 이 부추로 부침개 한번 만들어 잡숴봐요. 바로 골다공증이 낫고 100m 3초 컷 가능합니다. 아이고 총각 그저 허풍이 좀 심하네. 아이고 어머니 과장이 아니에요. 어? 어라 어머니 혹시 청담동에서 머리 파마하셨어요? 응? 아니 저 그냥 동네 좀 미용실에서 볶았는데. 웬일이야 너무 고급지게 잘 돼서 연예인 다니는 샵에서 한 줄 알았잖아요. 아이고 총각 아이고 장사 잘하네. 아이고 더 해봐봐 더. 어머니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닮은 이 브로콜리 좀 보셔요. 얘들은 청담동 샵에서 파마를 29만원이나 주고 했다고요. 아이고. 29만원짜리 파마 브로콜리를 말이죠 오늘 단돈 1,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청담동 헤어샵 출신 브로콜리 사셔야죠. 근데요
이 허풍이 실제로 잘 먹히고 채소가 잘 팔린다는 겁니다. 한 번은 같이 점심을 먹으며 물어본 적이 있죠. 아니 은팔 씨는 무슨 장사를 장사 말빨 가르쳐주는 학원 다녔어? 어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렇게 오버를 잘해? 에헤이 이 사람 학원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끼가 있었지. 난 응애 울며 태어나지도 않았어. 왔어요 왔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까꿍 이러면서 태어났지. 과장이 심하지만 판매 실적 좋은 동료의 노하우를 따라하기 시작한 나만 쓰레기야. 아, 재밌네. 장사 잘하시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네. 이것도 재능이에요. 와. 맞아, 진짜로. 네, 문자 주제는 과장이 심하시네입니다. 내가 해봤던 혹은 내가 들어봤던 최고의 과장 허풍 보내주세요. 최고의 과장. 제가 이제 라디오 하면서는 이제 라디오는 이제 주로 보는 것보다 이제 듣는 매체니까. 그렇죠. 언니 제가 전지현 닮았어요. 언니 그쵸. 제가 수지 닮았어요. 남자분들은 누나 제가 정혜인 닮았어요. 이런. 그나마 네. 조금 어떤 분들은 소시적으로 이제 과거로 가죠. 그렇죠. 과거에 누구 닮았다. 20대 때 예. 내가 누굴 닮았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럼 제가 이제 인증샷 보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인증샷은 잘 안 오세요. 네네네. 그래서 과장이 심한 거 뭐. 그렇죠. 뭐 아, 그 남자분들은 그 막 해병대 다녀오시고 이런 분들은 뭐 그리고 군대 다녀오면 뭐 이만한 뭐 팔이 뭐 이만한 나방을 잡았다 그러고 막 그런 것도 허풍 그쵸. 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산 강원도 이쪽에서는 멧돼지도 많이 잡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 뭐 맞아. 동네 마을에서 잔치도 하고 네. 멧돼지 잡은 걸로 거의 다 힘자랑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뭐 10대 1로 내가 이겼다. 예, 그렇죠. 네. 그 거기에 10이었더라도 내가 1이었다. 뭐 이런 허풍들 뭐 학창 시절의 허풍 이런 거 들어본 거 해본 거 다 보내주세요. 고은아 씨는 허풍 어느 부분에 좀 더요? 네. 나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를 네. 드러내기 때문에 네, 허풍이 네.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고은아 씨 말하는 거 네. 그대로. 생이죠 생. 네. 라이브. 맞아요. 네. 난 처음에 주량을 약간 네. 허풍인 줄 알았어. 그 주량에 관한 거. 근데 허풍이 아니더라고요. 아, 저는 약간 사실 서연 언니한테는 아니요. 네. 소연 언니한테는 허풍이 아니라 그 약간 더 주량을 줄였었어요. 언니가 놀랄까봐 너무 깜짝 놀랐잖아. 아니, 일단 눈으로 이제 소연 누나가 그만큼 먹는다고 하면 눈으로 네. 약간 뭐라고 욕을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네네. 약간 언니가 줄였어요. 왠지 같이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피하실까봐 네. 그래서 제가 줄인 건 있지만 크게 과장되게 막 허풍을 한 건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이제 과장을 하게 되는. 네,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많죠. 많죠.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동현배 씨가 문자로 주셨습니다. 현배. 어? 친구. 네. 현배 오빠? 예, 네, 내 절친들 두 명을 같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상혁아 어깨 펴. 이렇게. 아유, 현배야. 지금 알면서. 많이 네. 힘들어요 지금. 예, 우리. 이게 핑거다. 우리 동현배 씨가 이 자리에 왔었어도 지금 상혁 씨만큼 땀을 뻘뻘 흘렸을 수 있어요. 아니 현배 오빠 아 그쵸 오빠도 약간 저를 감당하기 힘들어하셔서 아, 누가 감당하겠니? 네. 아 동현배 씨와 또 잘 작품을 같이 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오빠도 그렇지만 다 네. 사석에서 다 예, 야생에서 만났습니다. 네, 저희는 다 자연 만난 맞아요 술자리에서 만난 예, 친분입니다. 네네. 동현배 씨 감사드려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우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경험담 이어갈게요. 육중한 밴드 그대여 변치 마오. 그대여 변치 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육중한 밴드 그대여 변치 마오였습니다. 자 과장이 심하시네 읽어드립니다. 이대현님. 네 친구가 지나가는 3억짜리 차를 보고 아 2억 9,900만 더 있으면 저거 사는 건데 아깝다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신 분. 나 공감해요. 저도 가끔 장난으로 말해요. 그렇죠. 2억 9,900만 있으면 내가 저거 사는데. 리이님이 주셨습니다. 아침 점심 전 점심 저녁 전 저녁 자정 전 자정 후 하루에 8명 만나면서 썸탄 적 있어요. 와 뭐야?
뭐야? 아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에 중간에 점심 전에 그리고 저녁 전에 자정 전에 이렇게 되면 8명이 돼요? 진짜 부지런하다. 와 근데 시간을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게 감탄스러워요. 근데 이 문자 자체가 이게 허세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아, 일단 식사하는 사람 또 차 마시는 사람 따로따로 그 미팅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야, 그 업무 썸 탔다고, 미팅? 썸 탔다고. 네. 신승원님 제가 호날두 보고 한국 도와주라고 미리 손 써놨습니다. 아, 최고의 허풍이네요. 네. 최고의 허풍. 아유 그쵸? 감사합니다. 네. 원 어시스트 원 클리어링. 네. 1326님 제왕절개 수술하고 마취했을 때 너무 아파서 과장 조금 붙여서 하반신에 포크레인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 아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 하반신에 포크레인이 지나간 느낌. 이 표현을 쓰셨구나. 과장 조금 못해서. 네. 아니 다 여기 다 공감을 못해서. 왜 우리가 그걸 겪어봤어요? 하지 않은데 몰라서 표현을 지금 딱 정확히 못하겠어서 5145님 네 아내를 모시고 가다가 차단기 앞에 섰는데 미인식 차량이라고 뜨더라고요. 미인식 차량 아내에게 여보야 미인을 태우니까 차가 미인식이네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미소 짓네요. 이게 인식이 안 된 미인식인데 이게 진심이 아니라 과장이라고 하신 거죠. 오일사우님 근데 100점 100점 네. 이게 와이프가 뭐 웃었으면 된 거죠. 그럼요. 예. 김은정님 제가 남편 낚시 따라갔다가 라손같이 예쁜 이더공주 같은 방어를 잡았습니다. 방어 얼마나 큰지 배가 휘청이더라고요. 이게 낚시 하는 분들도 허세가 있더라. 뭐 네. 이만한 거 잡았다고 막 배가 들어갈 뻔했어. 막 그렇죠. 맞아, 맞아. 사실 막 점점 커지는 거. 얘기할 때마다 이 센치가 늘어나면서 손이 들어가. 네. 넓이가 네. 계속 늘어나는 거. 예, 방어. 7797님. 내가 말이야 소시적엔 집 앞에서 여자들이 한 줄로 한 줄로 골목까지 아우. 다른 학교에서 나 보려고 원정 오고 그랬는데 말이야.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뭐야. 그래 뭐 이런 거 이제 남자들 여자들 허풍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배우 고은아 씨가 학교 다닐 때 그때도 좀 인기가 많이 있었죠. 저는 사실 이제 진짜로 네. 진짜로 가짜라고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진짜로 네. 저는 그 또래 친구들보다는 네, 좀 오빠들 네, 좀 학급 높으면 제가 그때도 키가 커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가 제 또래한테는 인기가 없었어요. 너무 크니까 네. 근데 좀 인기는 조금 있었다. 그럼 맞아 그건 사실 근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줄은 안 섰어요. 저희가 다 이렇게 학교가 분교다 보니까 네. 네. 줄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하네요. 그래도 네. 내 소시적에 내 인기는 좀 있었다. 그래, 예. 그러니까 요게 딱 팩트입니다. 예. 고은아 씨 또 허풍은 없어요. 예. 여순진님 어디 있어? 네. 내 세계에선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우리 아버지의 허풍. 길 잘못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자신감을 응원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꼭 내비로 안 하시고 본인 아는 길로 이렇게. 그쵸. 길부심 이게 어른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길이라고 다 아신다고. 그쵸. 그 다 바뀌거든요 길은.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갈 때마다 헤매셔도 내비를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895님. 우리 남편 영어 단어만 나오면 혀를 그냥 꽈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는 카메라, 브런치 카페, 아이돌 뭐 과하게 굴려 말하니까 뭔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영문과도 아니고 외국에 나간 적도 없으면서 왜 그럴까요? 굳이. 카메라, 브런치 카페, 아이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이돌? 이게 못 알아듣죠. 예. 아 이거 사실 좀 알아들어줘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유희련님 호피무늬 롱치마에 굽높은 워커 신고 출근했던 날 회사 언니한테 이쁘다는 얘기 들은 걸 친구한테 얘기할 때 허풍 살짝 보태서 모델이 걸어온 줄 알았다고 했었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옮길 때도 나의 허풍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시는 네. 분들 그거 재능이더라고요.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럴듯하게 붙여가지고 얘기를 이게 아예 없는 거에서 약간 허풍하는 것보다 좀 낫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아우 이쁘다 이랬는데 야 모델 들어오는 줄 알았대잖아. 그거 귀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재능이더라고요. 윤혜라님. 중국 가봤어? 내가 가봤는데 거기는 바퀴벌레가 자동차만 해. 바퀴벌레가 나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어. 바퀴벌레가 어릴 때. 아니 근데 손바닥만한 바퀴벌레 있잖아요. 아니 뭐 군대 다니신 분들이 손바닥만한 그리고 열대지방 저기 그쵸. 더운 지역에 거기는 이제 막
엄청 날아다니고 베트남에 가면은 뭐 바퀴벌레가 손바닥만 하더라 이런 얘기 들어. 책상 갈가 먹는다는 소리까지. 자동차만 이러면은 저 이 자동 이거 바퀴벌레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그 풍뎅이 자동차 그거 착각 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그만한 거 그렇게 될 수 있죠.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갑니다. 잠깐만요. FT 아일랜드 발해 7623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고은아 씨 저하고 라디오 처음 첫 시간이었잖아요. 네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역시 너무나 언니랑 또 사귀고 싶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재밌고 사연이 너무 재밌으니까 아 그래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뭐 사실 뭐 되게 지쳤다고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은하가 편하긴 하네요. 네, 아야 모르시는 분보다 은하가 편하네요. 네. 왜냐면 고은아 씨가 여러분 방간회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라이브에는 조금 사실 좀 이렇게 적합한 게스트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네. 위험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네. 네. 그래서 사실 라이브 방송은 네. 하지 않기로 이제까지 원래 라이브 방송 없었어요 우리 고은아 씨는. 근데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함께하길 바라면서 발해를 끝곡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도대체 어디로 떠난 거야 나를 버리고 에러 에러 에러